안녕하세요. 내레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오늘은 시티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은 국가고시에 나오는 유형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좀 알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형제가 집적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그래서 가, 나, 다가 있죠. 예. 자, 조형제가 집적되는 순서니까 그 조형제 주입전은 다가 되겠죠. 예, 다 영상이 주입되기 전 영상이고요. 그다음에 나가 동맥상이죠. 그다음에 다가 정맥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 나, 가 순서로 갑니다.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자, 관찰되는 부비동으로 오른 것은 실제 영상이죠. 이 셀라투시카 쪽 레벨이니까 안쪽 가운데 있죠. 자, 이마굴, 전도동, 벌칙굴, 사골동, 이특굴, 삼각동, 저평동, 나비굴. 그럼 나비굴 되겠죠? 자, 다음 영상에 요추로 오는 것은 허리뼈를 말하고 있죠? 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허리뼈가 맞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목뼈죠. 목뼈. 목뼈. 자, 3번도 목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 늑골, 즉 갈비뼈가 있으니까 등뼈가 되겠죠. 그래서 요추뼈로 오른 것은 1번이겠죠. 자, 영상에 대해서 오른 것은 이게 봤더니 체스트 쪽을 스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조형 전 영상이다. 1번. 보니까 여기 에오르타 쪽과 심장 쪽 보니까 조형이 증강되어 있죠. 그래서 조형 후 영상이고요. 자, 네스피레토리 모션 아티팩트. 호흡에 의한 아티팩트에 유의해야 된다. 맞겠죠? 폐 쪽이니까, 허파 쪽이니까 호흡에 의한 아티팩트를 조심해야겠죠. 세 번째, 자, 폐하를 관찰하고자 할때 인도이스를 좁게 한다거나 넓게 해야겠죠. 좀 넓게 해서 좀 인도이스가 넓음성 관용도가 좀 넓은 사진이 나와야겠죠. 자, 폐하를 관찰하고자 할때 인도 레벨은 플러스 500을 올린다. 500이나 이 폐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마이너스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레스피레토리 모션 아티팩트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자, 영상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가, 나, 다가 있는데요. 자, 가는 자, 이건 이 영상은 조형 전 영상이다. 자, 콩팥이 그리고 에어타가 다 조형되어 있죠? 그래서 조형 후 영상이고요. 자, 간은 우측 신장이죠. 나는 췌장, 이자죠, 이자. 그다음 다는 비장, 비장이다. 질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조형 전 영상이 아니라 조형 후 영상이다. 다음, 조직에 대한 CT 넘버 값. 자, 아움스필드 넘버에 대해서 옳은 것은, 자, 확대 상수가 1000일 경우에는, 기준은 물은 0이 되겠죠? 물은 0이 되고, 자, 공기는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그다음에 보는 플러스 1000이 되겠고요. 자, 물은 0이 되겠죠? 지방은 마이너스 한150 정도? 이것도 맞네요. 자, 혈액은 한 30에서 50. 그리고
이 수분이 다 흡수된 응고된 혈액은 한80 정도. 예. 그래서 가장 오른 것은 지방이 마이너스 100이다. 예, 이 정도 측정하겠네요. 답은 3번. 자, CT 아티팩트 중에 모션 아티팩트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큰 운동이겠죠? 예. 호흡, 장운동 같은 경우는 예, 움직임이니까 모션 아티팩트겠죠? 자, 기계적인 결합, 야핌, 하드닝, 아티팩트. 이건 선수적 경화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모션 아티팩트하고는 예, 좀 다르겠죠? 4번. 자, 영상에 해당되는 아티팩트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고요. 피지컬 아티팩트다. 예. 디텍트에 의한 아티팩트다. 예. 스틱 아티팩트다. 자, 빔 하드닝은 아니다. 빔 선수 경화 같은 이런 불규칙한 본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겠죠. 그래서 빔 하드닝은 아니라는 거죠. 선수 경화는 아니라는 거죠. 자, 브레인 시티의 기준선으로 오른 것은, 자, 레이디스 라인은 OML을 기준한다. 예. 기준선은 레이디스 라인은 IOML을 말하죠. 자, 일반적인 두개부 검사는 IOML 기준으로 머리 쪽 각도 15도를 잡는다. 예. 일반적 두개부 검사였어요. 그래서 IOML에서 머리 쪽 각도 15도니까 SOML이 되겠죠. 자, OML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수정체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선 아래 1cm 전부터 스캔한다. 자, OML 기준선 하니까 수정체하고 겹쳐요. 그때는 OML 아래가 아니라 위부터 스캔해야겠죠. 자, 포스트 포사 부분. 후두가 쪽을 볼 때는 IOML 기준 발 쪽으로 20에서 25도로 잡는다. 이것은 좀안 맞죠? 예. 머리 쪽으로 해야겠죠? 예, 머리 쪽으로 해서 20에서 25도 정도. 예. 그러면 SOML보다는 더 올라가겠죠, 위로. 예. 자, 영상에 대해 오른 것은, 자, 영상에서 보니까 이 체스 쪽인데 업드레스 했을 때이등 쪽으로 예, 그 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뭐랄까요? 폐 쪽에 있는 어떤 조직을 지금 이 침이 찌르고 있습니다. 바늘이. 그래서 뭐냐 했더니 가이드 바이옵시. 예. 지금 세포 검사하는 거죠. 조직 검사. 예. SSD, MPR, MIP 하드는 어떤 3D로 영상을 재구성하는 거죠. 자, 브레인 CT에서 조형 증강을 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는 빔 하드닝도 있긴 있지만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형제가 지금 집중된 것은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예. 자, 4번을 봤더니 일립서클 쪽에 조형제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예, 이 부분. 그 조형제 증강한 것은 이 4번이 되겠죠. 자, 인도 이드스, 즉 인도 이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되게 관용도 이렇게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자, 콘트라스트에 관여한다. 맞죠? 콘트라스트 관여하겠죠. 왜 관용도도 관여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 관용도가 좁을수록, 즉 인도 이스가 좁을수록 콘트라스트는 대우 차이는 커지겠죠. 이 인도 이스가 넓을수록 콘트라스트도 낮아지겠죠, 차이가. 예. 그래서 명암에 대한 준위, 덴시티에 관여, 인도 폭품에 대한 중앙치, 이것은 인도 레벨이죠. 그래서 인도 이스에 오른 것은 콘트라스트에 관여한다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고 인도 이스와 인도 레벨에 대해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예. 먼저 가. 자, 이것은 인도 이스가 크다. 예. 많이 크진 않죠. 좀 좁죠. 나는 인도 레벨이 낮다. 예. 레벨이 낮은 것은 아니죠. 예. 높아 있죠. 예. 플러스 쪽으로 가 있죠. 다는 인도에서 작다.
자, 위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다는 좀 대조도 차이가 좁고 예, 좀 관용도 넓어져 있죠. 예, 이거 보면 인도시스가 가보다는 크단 소리죠. 예. 라는 나하고 라를 비교했을 때 인도시스는 떠나서 인도 레벨값이 나보다는 라가 더 낮다는 거죠. 낮으니까 인도 세팅이 렁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답을 라는 인도 레벨이 낮다. 예, 마이너스로 가 있는 거죠, 지금. 자, 영상에 해당되는 예, 시티의 장점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 보니까 슬립닝 브러시가 있어요. 예, 그럼 정보도 주고 전원도 공급된다는 거죠. 예, 디텍터 있고요. 그러면 그래서 슬립닝이니까 컨메사 시티가 아니라 스파이럴 시티 또는 헤드칼 MD시티라 할수 있겠죠. 자, 영상에 해당되는 시티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예, 다양한 스캔 모드가 가능하겠죠. 헤드칼 시티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시간은 단축되고 예, 환자가 움직이는 즉 모션 아티팩트에 적겠죠.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하지만 투베 수명은 연장되진 않죠. 예, 좀 과하게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장점으로 놓지 않은 것은 자, 수명이 연장됨. 수명이 짧아지죠. 이런 경우에는. 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 표면만 검사를 했어요. 예, 표면만. 내부는 안 보고 표면만. 봤을 때는 SSD죠. 예. 자, 이렇게 오늘은 CT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한번 풀어봤습니다.